이번 문제는 리트코드 289번 게임 오브 라이프라는 문제입니다. 미디엄 난이도 문제이고요. 자, 보시죠. 이건 뭐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보드가 2차원 어레 배열 매트릭스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N by N에. 그리고 각각의 셀은 이니셜 스테이트, 살아있는 1, 죽어있는 0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은 죽어있는 셀이고 1은 살아있는 셀. 각각의 셀은 상호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웃끼리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대요. 그게 이웃은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대각선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자, 네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냐면 살아있는 셀에 이웃이 두 개 미만이면 그 인구가 너무 적어서 죽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살아있는 셀이건 두 개나 세 개 정도 이웃이 있으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개 이상, 네 개부터는 죽는다고 하고요. 인구 과잉으로. 그리고 죽은 셀, 정확하게 이웃이 세 개 있는 죽은 셀들은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음 스테이트를 바꾸란 얘기인데요. 자,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스캔을 하겠죠.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이웃이 몇 명, 이웃인데 이웃이 이게 살아있는 게 하나죠. 죽었네요. 그래서 죽은 걸로 돼 있고 얘도 이웃이 어떻게 되죠? 하나네요. 죽었겠네요. 0. 얘는 이웃이 두 개 죽었습니다. 0. 얘 보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살았습니다. 얘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 많아서 죽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살았겠네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팔로우업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solve it in place? 그 얘기는 이제 부가적인 어레이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보면 스캔을 하면서 실시간 업데이트를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가 만약에 1로 업데이트 됐다 그러면 얘가 봤었을 때 이 이웃에 몇 개가 있죠? 한 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나중에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꿔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바꾸고 다음 셀로 이동을 하니까 얘가 변경된 걸로 들어있는 거죠. 그게 얘가 살았지 죽을지를 디터민하는 그 확인을 하는데 판단을 하는데 얘가 영향을 줘서 제대로 된 값이 안 나온다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거를 이제 브레인스토밍하고 코드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네 가지로 된 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Live cell with two 두 명과 two three neighbors will be 살아있을 거고요. 그리고 dead cell with three neighbors will be reproduction. 될 겁니다. 여기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정보를 하나 더 줄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보면 정보 0이 이제 데드죠. 그리고 1이 살아있는 건데 여기에 2와 3을 줄 겁니다. 그래서 2는 뭐냐면 currently dead 했지만 will be production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currently live 됐고 얘도 will be lived 살아있을 걸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변경이 되더라도 보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하죠? 나누기 퍼센테이지 2로 하면 어떻게 되죠? 0이 되죠. 그래서 얘가 바뀌었는데도 체크할 때 퍼센트 2로 체크하면 어떻게 된다? dead로 체크할 수 있다. 얘는 어떻게 되죠? 퍼센트 2로 체크하면 1이 되니까 live로 똑같죠. 그렇게 하면서 체크를 하고 나중에 끝났을 때 자, 어떤 애들이 죽은 애들일까요? 앞으로는 얘네들은 다 죽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쵸? 나누기 2로 하면 되죠? 나누기가 뭐죠? 라이트 시프트로 하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 오퍼레이션으로 한다면 이게 1인 거 이게 1인 거 그쵸?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할 겁니다. 자, 보시죠. 먼저 보드가
몇 번 돌려야 되니까 따로 랭스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맥스라우는 M, 맥스라우로 M으로 하고 얘는 보드가 되겠고요. 넘버 오브 로우스라고 하면 되겠네요. 얘는 X 토드에 제로 해서 columns 이렇게 해서 구하고 이제 이터레이션 하겠습니다. range m까지 그리고 for column in range m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이버를 구하겠습니다. 네이버를 여덟 방향으로 구할 건데 for n row 하고 n column in neighbors에서 갖고 오겠고요. 여기는 이제 상대 좌표 8개를 만들죠. 뒤풀로 만들겠습니다. -1에 -1 그리고 -1에 0 그리고 -1에 1 그리고 0에 -1 그리고 0에 1 그리고 1에 -1 1에 0 그리고 1에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걸 갖다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근데 상대 좌표니까 이제 절대 좌표로 바꿔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된다? 절대 좌표 값을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제 인바운드 레인지, 아웃바운드 레인지를 찾아야 되고 매트릭스 밖으로 나가면은 처리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n low가 0보다 작고 그리고 m보다 크고 그리고 n 칼럼은 네이버 칼럼은 m보다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매트릭스가 보드죠. 보드에 n low와 그 주변에 살아있는 애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럼 뭐죠? 그쵸. 1 이게 이거예요. 그쵸? 멋있게 버리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카운트를 즐겨줘라. 카운트 어디서 이니셜라이즈를 한다? 네이버 밖에서. 그래서 네이버가 몇 명인지 살아있는 네이버가 몇 명인지 체크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살아있고 2, 3이에요. 그리고 하겠습니다. 살아있다 어떻게 되죠? 보드 라우 칼럼이 1이고 그리고 이웃이 2와 3이다. 카운트 3이면 얘는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그쵸? 그리고 죽었을 때도 또 합시다. 죽었을 때 살아나는 거 그리고 다음 줄로 갈게요. or 보드 라우와 칼럼이 칼럼이 죽었고 그리고 카운트가 정확하게 몇이죠? 3일 때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칼럼의 시프트를 왼쪽 시프트를 추가시키는 건 2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면은 1, 2, 3, 4로 업데이트가 됐을 거예요. 거기서 뭐를 없애면 되죠? 요것만 없애면 되죠. 다시 이터레이션을 해서 호드 라우의 칼럼 어떻게 된다? 우측 시프트를 하나만큼 하면은 그쵸? 하나만큼 하면은 어떻게 되죠? 얘는 10 그리고 11인데 여기 하나씩 없어지죠? 그래서 살아있는 애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오! 한 번에 됐네요. 서밋 해볼게요. 자, 잘 나왔습니다. 타임 컴플렉시티 어떻게 될까요? 보면
매트릭스에 스캔하는데 M by N이 걸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하나마다 네이버가 이터레이션이 돌아가지만 네이버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카운트하지 않고요. 그래서 MN 리니어 타임 걸리고요. 여기도 NM 리니어 타임 걸려서 타임 컴플렉시티는 리니어 타임이고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콘스턴트 타임 스페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하지 않아서이고요. 감사합니다.